이 정도 세팅을 해줬으면. 아, 그럼 스마트 키도 안 써요? 스마트 키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시프트 누르고 논 타겟팅 챔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클릭을 해서 상대를 때리는 것밖에 안 해봤어요. 아, 타겟 챔피언 박스 쓰는구나. 4렌, 50 뭐 이런 것들. 아이템은 어떻게 출발해요? 지금 상대가 앨리스죠? 앨리스잖아요. 언기부 구사할까요? 쌍방울로 간다고? 아니 아니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이렇게 비겁한 자에게 관용은 없어. 지금 제가 또 마우스가 안 맞아갖고. 마우스 안 맞아요? 이렇게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흥미진진. 여러분, 랭게임입니다, 랭게임. 잠시만요. 근데 영약까지 안 해요, 보통? 어? 영약 가야 된다! 영약 꿀 빨아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뭐야, 그거 당연히. 아. 50으로 영약 안 가나봐요? 무조건 영약 가요. 근데 왜, 대체. 왜 쌍방울로 왔어요? 모르겠어요. 인베도 안 보고 있고, 확실한 건. 상대 앨리스가 지금 1픽이었나요? 아, 2픽이네, 다행히. 3픽이, 어, 롱소드 판테온이야. 야, 살아있는데요? 살아있는데? 한번 세팅하면 그 스탯 판테온 잠깐만 봐줄 수 있어요. 73인지, 78인지. 공격력. 75. 75예요? 애매하게 네. 가져왔네. 어떻게 저렇게 가지? 마우스가 잠깐. 우선 한번 죽어서 집에 가서 왜? 걸어오면서 마우스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빨라. 집 빨라요? 네. 어, 지금 늑대 먹고 이래 먼저 찍어요. 아, 그러네요. 우리가 레이스를 안 먹었네요, 지금. 이래 찍혔어. 아. 싸운다. 그거 고치 맞으면은 고치 맞으면 근데 고치가 뭐 데미지는 없으니까 Q, D의 평타 두 대 맞는 건데 맞아주죠 뭐. CS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왜? 무서워서? 예. 네. 오! 이 정도! 이래. 수정 플라스크 들고 왔네 쟤. 어우 신경도 없고. 아, 아파요. 어우! 어, 아파요. 1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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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1렙 1렙 대 1렙 볼배 형님 이랩 이랩 됐어 이랩 됐어 이랩 이랩 못 찍어요 못 찍어 왜 아니 못 찍어 나한테 오면 어떡해 이랩 난, 많이 해봤답소 다이오스 난 땡긴다 그렇지 그렇지 다리스 좋죠 어 훌륭한데 다리오스 괜찮은데요 어떤 탑에서 안정감을 어, 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태서 와 왔잖아 아, 왔잖아 왔어 왔잖아 뭐해 와 우선 빼. 자 미드 올라오죠 방패 올라오죠. 빨리. 자 우선 집으로 한번 그냥 지금 집에 가서. 근데 절로 가면은 분명히 니달리 앨리스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근데 자기도 CS 포기하고. 아니잖아. 너무 넘어오냐? 이리 왔잖아. 반칙 아니야? 물약 안 먹어? 아 근데 왜 라인이 밀리고 있지? 야 이거 큰일 났다. 아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안돼 3렙대 3렙이야 미니언이 많기 때문에 아 신경도 어우 잠깐만 뭐야 집에 몇 CS 6개야 집에 가서 마우스를 맞춰야 돼 잠깐. 다리우사 했담서 내가 마우스를 맞춰야 돼 어 이게 마우스가 지금 가지 말래 아니 이게 라인 어 마우스 너무 빨라 할 수 있어 Q는 쿨이 빠르니까 아 쟤 왜 하필 가지 말래 지금 마우스 세팅해야 되는데 어 마우스 세팅해야 되는데 우선... 저 새끼로 집에 가고 있어 몰리베어 미친 이게 그럼 지금 불타기도 있게 아 뭐하는 거야 CS라도 먹으라고 빨리 라인 밀고 집에 한번 갔다 해 CS 그래도 두 자리에요 10개 지금 잠깐 이게 잠시만요 빨리 해 그럼 아이템도 사야 되잖아 어 된 것 같아요. 자, 다음 템은 뭐 살 거예요? 도란검 가자. 도란검? 너무 치사한가? 아니 상관없는데 도란검은 왜 가? 그냥 살라고. 살고 싶어서요. 그런 다음에 어. 나머지 뭐 다 포션 와다나. 오케이. 도란검 가면 생존에 좀 도움이 돼요? 실제로 확실히 도움이 되죠. 기본적으로 흡혈도 있고. 네. 흡혈이 아니라 속성이 좀 바뀌었잖아요. 체력이 차고 그러면 흡혈은 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때릴 때마다 체력이 5씩 차죠. 거기다가 뭐 기본적으로 가성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초반에. 아 그래요? 네. 단순하게 475원으로 살 수 있는 템이 루비 수정이잖아요. 네. 루비 수정이랑 비교를 해봐도 뭐 체력이나 이런 게 훨씬 좋기 때문에 공격력까지 다 따져보면. 도란검을 사면서 치사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얘기를 왜 한 거예요? 저는 약간 이런 템을 여자 팀이라고 불러요. 아 도란검을? 네. 저는 예전에 막 진짜 초반 패기 싸움 그런 챔프를 할 때도 도란검 같은 거 절대 안 살 거예요 라인전에서. 약간 참, 이기려고 참, 하는 거잖아요. 오, 좋아. 좋아. 다리우스 좋아. 이게 지금 다리우스가 탑에서 안정감 있게 파밍을 해주니까 자연스레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 그래서 스킬에 뭔가 콤보가 있네요. 파밍을 할 때 보니까 평타로 안 먹고 W가 그 평타가 패스되기 때문에. 아, 근데 신경도 이게 다리우스라는 챔프로 기본적으로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있겠죠. 앨리스를? 어, 이게 앨리스가 원래 앨리스는 못 이기기 때문에 밴을 하는데 왜 밴을 안 했을까? 이 오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앨리스의 그 신경독이 아프긴 해도 어쨌든 오공이 그 전진기가 있잖아요. 포획이 있잖아요, 얘는. 근데 포획은 쿨이 너무 길어요. 그렇지. 쿨 지금 쿨도 나가. 포획해야 돼, 포획해야 돼, 포획해야 돼. 뒤에 불배 있잖아. 쿨이야, 쿨. 쿨 됐잖아. 끌고 와. 그렇지. 내가 죽어! 아니야, 쟤는 필살기가 없어서. 저 불배에 걸어와? 불배가 좀 안 맞는데? 아, 지금. 마우스가 안 맞아. 빵태 6이야, 빵태 6이야. 전멸 있어요? 마우스 아직도 한 번. 무슨 마우스 탓만 계속 하는 거야, 지금? 마우스 선을 잡아줘, 누가! 뭐 마우스 선, 뭐 지금 마우스 선 탓을 하고 있어! 어, 살려주세요! 마우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치도 못 피해! 뭐야! 아! 마우스 선 탓하고 있어, 지금은! 왜 마우스 선 탓을 왜 하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됐으면 남자답게. 체력템을 가죠. 어차피 다리우스가 체력템을 자주 가잖아요. 아, 그래요? 다리우스 버려야 된대요. 네. 지금 뭔가 눈치챘어, 상대가. 뭘? 얘 아닌 것 같다고. 다리우스 버려야 돼. 아, 빵트 오컬트 나왔어요. 아, 근데 CS 차이가 너무 많이 보였어. 어? 왜? 비중 갈 정도의 상황 아닌 것 같은데, 빵트도. 빵태요? 네. 근데 빵태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빵태에 대한 고민하면서 여신의 눈물 트리를 좀 고민해서 있거든요. 아,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빵태가 네. 한계가 있어. 그 한계점을 돌파하는 뭔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통기한을 늘리고 싶다. 네.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는 템이 좀 필요해요. 대놓고 가네, 저 새끼. 난 멈추지 않는다. 오, 스킬이 이런 식으로. 이게. 네, 6렙 됐다. 아, 어렵네요. 이거 다리우스 하는 거 맞긴 맞아요? 한 10판 해봤어요. 10판이요? 네. 10판이라 했는데 이거밖에 안 돼요? 제가 원래 한 가지를 하려면 한 500판 이상 해야 돼요. 500판 이상 해야 돼요? 나이 드니까. 죄송합니다. 형님 앞에서 그러지. 괜찮아요. 전 1000판 정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갖고 지금 뭐 선마 하고 있어요? 지금 Q 선마. Q 선마? Q가 어떤 스킬인데요? 이게 지금 Q가 학살이라는 돌려치는. 아, 돌려치기?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히 읽지 않았지만. 네. 도끼의 어떤 그. 딜교환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겁내면 안 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진짜요? 이런 식으로 딜교환을 해줘야지. 그 딜교환이 안 되네. 안 되네. 와. 뭐야, 뭐 들고 왔는데? 그렇게 템체도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CS가 처음에 라인이 밀려서 제가 못 먹을 때도 얘도 견제하는 CS 못 먹었단 불배우잖아, 말이에요. 불배우잖아. 할리우드 액션 좀 해줘야 돼요. 아, 신경도 아파요. 아프지. 그리고 제가 와드를 안 꼽아서 지금 역갱이 올 수도 있는 타이밍이어가지고. 와드 박았어요. 왔다. 줄타기 간다. 그렇지. 됐어. 빵 터졌어요. 아. 3명이다, 이거 3명. 3대 1이다, 3대 1. 적에게 당했습니다. 아군을 당했습니다. 우와. 우와. 깨물었어요. 빵태 많아. 없으시야 잘. 그렇지. 니달리. 니달리. 창 두창. 와, 전멸. 파워. 두창 파워. 난 뭐 사야 되냐 이제. 조개? 어? 조개? 조개는 왜? 살라고. 조개를 사서 그걸 뭘로 업그레이드 하게?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하나 더 사. 아니, 그럼 점화석이라도 사든가. 다리수야 점화석 가서 뭘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죠? 뭐, 강철의 솔라리라도 가든가. 뭐라도 해야지. 근데 지금 네. 보니까 딜교환의 기본 센스가 없는데? 아, 지금 마우스가 안 맞아요, 진짜로. 무슨 마우스 탓을 하고 있어? 제가 세팅을 할게요, 마우스를 정확히. 이게 마우스가 제가 하는 그 각도가 있어갖고 선이 각도를 맞춰야 돼. 저는 게임방에 근데 가끔 PC방 가잖아요. 네. 그때도 마우스 선이 시계 방향으로 도냐 안치 방향 도냐가 그 느낌이 달라요. 지금 10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마우스 세팅 안 된 거예요? 제가 이거 원래 많이 타요. 어, 그렇죠. 형님도 이제 프로 생활하셨으니까 그 방송 중에 할 때 개인 장비. 아니 뭐 프로 때야 그걸로 이제 승패가 갈리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거니까 중요하다 쳐도
이젠 제가 딜교환이 안 되는데 어떡하죠? 아 그러니까 진짜 다리우스가 딜교환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 원래 다리우스 같은 챔프들이 오 딜교환 좋은데? 딜교환 좋은데? 아 이게 안 맞네. 사정거리 학살이 생각보다 엄청 짧네요. 오 이거 큰일 났다. 죽는다. 죽었다. 아니 고치를 피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고치 피했다. 나이스. 아유 이거 피했어.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잘하네요. 앨리스는 기본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 쉬워요. 세요, 세요. 센 게 커요. 쉽고 세. 내가 앨리스 한 판 해봤는데 쉽고 세더라고. 우리 편이 잘하고 있으니까 다행이야. 오케이, 잘해. 지금 이 탑이 이 정도 싸고 있는 건데 앨리스 똥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만 버텨주면 돼. 싸다뇨. 안 싼 거야, 그럼? 이 정도면 평타 친 거죠. 평타야? 용키 2대스인데? 아, 얘 라인은 미국. 아우, 좋아요. 저 우리 편이 생각보다 못하는데요? 누가? 우리 편이. 우리 편이 못한다고? 네, 탑에서 이 정도 안정감 있게 파밍 해주고 있는데. 지금 몇 대 며칠 빌리면 돼, 파밍? 아, 집에 갔다, 집에 왔는데 왜 살 게 없죠? 아, 신발 같은 거 사면 딜교환이 안 되잖아. 어차피 딜교환 포기해야 돼요. 이게 지금 여기서 내가 무슨 템을 산다고 해서 딜교환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저는 이기는데 의미를 두겠습니다. 게임을 이기는데 이미 제가 딜을 얻긴 힘들어졌고, 그러니까 다리우스의 제가 내 장점을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리우스 같은 챔프는 아까 보시면은 공격형 근접 공기 전사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챔프가 기본적으로 방템만 가도 어느 정도 데미지가 나온다는 걸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궁극기가 고정 데미지잖아요. 그렇죠. 궁극기가 고정 데미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방템만 가도 은근히 다리우스가 AD긴 하지만 출혈 데미지가 AP 데미지란 말이에요. 아 출혈이 AP 데미지예요? 네. 아 그러면 미드 니달리가 탱키하게 안 가, AP로 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은 제가 여기서 뭐 3일치 같은 걸 가서 3일치는 좀 주문장에서는 좀 공격력 주문 3일치 완성 안 될 걸요. 게임 끝날 때까지 3일치 가면 와 신경독 데미지 보죠. 아 그러니까 저게 좋은 이유가 신경독이 개수가 뭐 그런 게 낮기 때문에 마구한테만 가면 돼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붙어서 아니지 처음에 이렇게 긁어주면 아니 Q로 먼저 긁어놓고 그렇죠. 근데 지금 대화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Q 두 대 맞은 거예요. 인간 형태 거미 형태 완전 안 되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신발이 잘못됐지 방템을 갔어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방템 갈 게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방템도 못 가고 아, 지금 어떻게든 거인의 허리띠를 네, 뽑았어야 되는데 네. 한 웨이브를 더 먹고 가기에는 죽을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이거? 아니 지금 집에 가면 안 되지. 아 빈라인을 먹든가 뭘 해야지. 아 이거 집에 가서 거인의 허리띠 사와야 되잖아. 아 얘가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아 나 늑대 이거 가면 안 돼. 가면 죽어요 그냥. 누구한테? 다이브에 다이브 이건 바로 지금. 누가? 엘리스에 다이브 친단 말이야. 그다음에 중타기로 피한다고? 네. 아, 거기다 지금 라인 CS 밀린 게 있는데, 탑을 다시. 아, 그럼 늑대를 먹든가, 유령을 먹든가, 그럼...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포션 두 개 누르려고요. 야, 내 턴 남겨줘! 아, 죽는다면서, 가면. 어우, 고치 피했다, 씨. 아, 이거. 이거 줄타기가 있어갖고. 아, 죽었다, 이거. 그냥 박아놓으려고요. 한 대만 한 대도! 이거야! 야! 이거야! 야! 야 생각보다 우와, 쉬운데? 괜찮은데? 살아있는데? 살아있네! 오! 별거 없는데 앨리스? 제가 잘하면 우리 편이 싸요. 아, 이게 약간 머피의 법칙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야씨 근데 역시 다이아라 살아있네 우리. 에 살아있어. 야. 타워가 마지막에 그 때리는 대수와 그걸 계산한 거 아니야? 출혈 데미지 거기에 점화의 도트 데미지까지 계산을 다 한 거 아니야? 합산을 해서 그걸 n분의 1로 나눠서 그러니까 뿌린 거죠. 와 그게 되네. 다이아라 다르네. 뭐야 포획 하면 딜이 있어요? 포획이? 땡겨서 먹으려고 타워 안에 들어가서 아프니까. 아, 아. 야 탑 아니야 버려주세요. 아니 이게 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자 드디어 워모그가 나오려면 멀었어. 한참 남았지. 그럼 가야죠 그냥. 그렇지 어쩔 수 없지. 근데 다리우스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장점? 보통 이 노코스트라고 불리는 그 마나가 없는 챔프들 있잖아요. 마나가 없는 챔프들이 좋은 이유는 라인전에서 마나가 부족할 일이 없기 때문인데 다리우스랑 챔프 자체가 마나랑 어? 그냥 얘는 만화 소모가 거의 없네? 네, 그니까 얘는 무조건 사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리우스는 이거 거의 노코스 챔피언에 다름없네요. 이거 사야 돼요, 지금 빨리. 시간이 없어요. 네. 아. 그렇지.
그렇지. 이제 딩규한 좀 되네. 이제 딩규한 좀 되네. 만화 스킬을 이렇게 난사했는데 만화가 가득 차 있어. 네. 자 이제 포획이지가 13초거든요. 불배가자, 불배가자. 포획이 13초야 포획이. 자자. 아유 그렇지. 이거지 3인 셈. 나 노린다, 나 노린다 지금. 3인갱. 나 노리 나. 아니야 못 도망가게 해. 못 도망가게 해.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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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획. 자 줄타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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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해나. 그렇지. 괜찮은데? 아, 거봐 탑이야. 야, 스킨들 할게요. 이겼어요. 네, 그냥 가만히. 네. 지금 볼베가 더 CS 높은 거 아니야? 잘하면 높을 수도 있겠는데. 어. 근데 지금 CS가 다 엉망이에요. 이게 다야 맞나요, 지금 여기? 아니 지금 16분이 넘어갔는데 애들 CS가 지금 전체가 다 100개 근처에 100개 근처. 16분이 넘어갔는데 어떻게 된 거? 뭐야? 죽었다 이거. 늘려지게 해놓고 키 맞추고 땡기고 그 죽은 거야. 뭐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건 왜 타오르고 집에 왜 와가냐고 대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CS 숫자를 보고 지금 라인이 어떻게 돌아가나 머릿속으로 n분의 1로 나눠보고 있었거든요. 아 수학을 좀 연습 공부 좀 할걸. 그 n분의 1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암산이 안 돼가지고. 아 이거 진짜 애매하다. 네. 진짜 애매하면 오모그 가면 사올 수 있거든요. 기다리면? 아니 아니 이거는 패치된 이후에는 내 돈이 빨리 오르기 때문에 그냥 뒤 걸어가면 자동으로 사줘요. 아 그래요? 근데 약간 이렇게 느리거라죠. 아 진짜래요? 네. 오모그 샀으면 풀템 나왔잖아요. 다리우스. 그냥 저는 네. 한타 때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 지금 판티원 스텝 몇 치나 쌓았을까요? 어 맞네요. 아 근데 빵태가 그때 이후로 2킬밖에 못 먹었어요. 4스택 쌓았네. 예 4스택 정도. 4스택이면 훌륭하죠. 여기서 딜기원 먼저 하고 포획을 먼저 쓰면 안 되죠. 안 돼 근데 큐거리가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포획을 먼저 쓰면 의미가 없다니까. 한번 먼저 딜교환 해주고 뒤로 후퇴하는 거 그 다음에 긁어줘야지. 의미가 있다니까. 그렇죠. 형 근데 해보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보니까. 아까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마비일격? 포획이나 마비일격을 올리는 그 스킬 팩트리가 각자 다 달라요. 유저마다. 아 그래요? 네. 아 마비일격 선마하는 사람도 있고 학살 선마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큐스킬. 그러니까, 네, 마비일격 자체가 좋은 점이 CC. 네, CC가 확실한 거 데미지가 올라간다는 거고. 또 죽었어. 아 비밀은 좀. 아. 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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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렇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 공격템 돌한 것만밖에 없었어요. 와! 빨리 결제하세요! 이거 다리우스! 빨리 결제하세요! 바로 지금 결제해야 돼! 그 순간이에요! 와 근데 대박! 와. 다음 템 뭐가 해야죠 근데? 저 신발 먼저 완성시켜야 되지 않아요? 저는 신발 늦게 가는데 본인도 30몇 분에 신발 올리시면서. 아니 지금 근데 본인? 앨리스 상태로 거기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헤르메스? 아니 뭐 가고 싶은 거야 평소에 가던 거. 아 그래도 갈게요. 예. 아니 난 방어력 올려야 된다고 해갖고. 괜찮네 이거. 근데 뭐 와드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사요? 저요? 내컷 뽑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와드 사요? 뭐야? 제가 만약에 와드 샀으면 챌린저 갔겠죠. 아 그래요? 네 그런 거 안 사요 그런 거. 어차피 이거 5대5라고 하지만 개인 게임이에요. 아 진짜요? 네. 진짜 안 사요? 다야 근데 그래도 올라가는데 문제 없어요 안 사도? 아니 5분 할 땐 사는데 다리 할 때 무슨 템부터 빨리 뽑아야 될 것 같아 내가. 아이고 네, 슬슬 밀리고 있어요. 탑동 내려오기 시작했어. 아 그런가요 지금? 지금 아 뭐. 지금 우선 중요한 게 봇도 와드를 안 해요. 아니 볼리베어가 탑갱 가려고 했는데 봇이 와드를 안 해. 봇이 와드를 아예 안 해요. 탑동 봇까지 내려갔다. 아니 와드를 안 해. 와드를 선배합니다. 와 아군이 당했습니다. 와드를 안 해. 와드를 저기 아 아니 근데 앨리스가 뭐야 다 와드예요. 저기 리치나 지고 있습니다. 어떡하래. 저 만약에 리포 당해가지고 아이디 정지 먹고 딸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두 번째 경기 가려고 그래야 돼.
형이 한번 해봐요. 형이 어떻게 싸나 보고 싶어. 궁금해. 형도 그대신 본 뒤로 해야 돼요. 아, 진짜 이거 완전 탑종이잖아. 아니, 근데 지금 제가 한번 검색해보세요, 사이트. 상대 지금 제가 볼 때 다이아 1이나 2예요, 지금. 앨리스가. 아, 진짜 한번 검색해보세요. 제 아이디 알려드릴게요. T189. TI89. TI89 한번 검색해보세요, 지금 시청자분들. 왜? 다이아 1이에요, 지금. 상대가 지금 프로게임 아카데미 나오는데 내가 처음 하는 챔프로.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예요 지금. 뭘 열판이나 했다면서요. 대리로 누가 했나봐요 제 아이디를. 그거 사라졌다. 파괴되었습니다. 플레라는데요? 어? 상대가 플레라는데요? 누가 플레래요? 전 시즌 플레. 아니 상대가 이픽이 플레야 어떻게 말이 안 되지. 아이 거짓말 치지마. 내가 무슨 그렇게 바보로 보여? 내가 그렇게 바보로 보여? 내가 그렇게 순진하게 보여? 진짜 플레어요? 아 지금 뭐 다이아 클라스 좋아하네. 아, 진짜 플레어한테 질질 싸우면서 뭐 다이아 1? 그러니까 아까부터 내가 대리 냄새 느낌. 그러니까 뭔가 맞서치 느낌이 들더라고. 뭔가 맞서치가 나와 거기서. 플레 실력이 아니야 플레 실력. 뭔가 플레 실력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플레니까 딱 그 상황에서 엘리스가 압도해야 되는 가치 죽고 이런 거였네. 그거는 다리가 좋기 때문이에요. 야, 와, 용 없지. 아까 전 시즌 금장이래요 또 앨리스. 그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처럼 이렇게 나이 들어서 정체되는 사람이 있고 성장의 가속도가 붙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조만간 팀에 나올 사람이에요. 아이디 기억해 보세요 한번. TI 89. 89. 아, 그래요? 2013년 안에 TV에 나옵니다. 오. 이미 일단 데뷔전을 롤마트에서 시작을 했네요. 네. 지금 이게. 다리우스 여군은 궁 맞고 다, 궁 다 맞아주고 죽어줘야 되는 역할 아니에요? 그렇죠. 최대한 딜해주면서? 지금 흔히 얘기하는 네. 딜도 탱도 안 된 상황이에요. 그게. 네. 신발은 오른쪽 다리에 신을게요. 앨리스, 개같이 못하는데 다리가 존나 길었어. 판테온만 잡으면 판테온 비수령 없는 것 같고. 아니,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앨리스가 막 엄청 큰 것도 아니에요. CS도 저랑 비슷하고. 판정 끌고 오면 되잖아. 판정만 긁어주고 죽여. 그렇지. 저만 걸었는데, 아. 아니, 왜? 판테온 때리더라고 땅 올 때려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네. 마우스는 계속 이렇게 밀려. 아 진짜 아, 마우스 진짜라니까. 아니 제가 다이아 찍었는데. 아 진짜 무슨 마우스 탓을. 아니 생각해보세요. 진짜 게임 끝날 때까지 마우스 탓을 하고 있어. 아니 보세요. 제가 오공을 하던 다리우스를 하던 네. 체력 밟힌 걸 클릭할 수 있어요.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클릭이 미스나잖아 계속 이렇게. 무슨. 아니 어떻게 사람의 손보다 마우스 뭐 케이블 힘이 더 세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런 상상하기 힘든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 게? 이게 그러니까 마우스의 선이 시계방향이 지금 반시계로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우스가 오른쪽으로 밀리지가 않아요 잘. 아, 반시계로 돌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내 마우스의 그 행신 방향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아 진짜 슬프다 근데. 일단 무조건 반대하세요. 우리 네. 방송 분량을 채워야 돼. 그리고 죄송한데 이거 방송 분량 찾네? 그럼 썰어내도 돼요. 썰어내도 돼. 아 나 우선 우리 방송 분량 다 채웠네 지금 보니까. 우선 에어컨 틀어야 돼. 왜 이렇게 덥죠? 여기 왜 이렇게 더워요? 땀이 지금. 진짜 좀 덥네. 네, 이게 봄이 벌써 왔네. 네 왔어요. 왔어. 왔어. 아 뭔가 1% 부족해요. 1% 부족해요. 제압되었습니다. 좀만 더. 아 어디가? 아니 지금 그렇지 판테온은 이길 수 있는 것 같은데? 오 안되네 턱도 없네. 아니 판테온한테 지는 다리우스는 간만에 보네. 의도 빵 타야 돼. 의도 터지면 죽었대. 진짜 빵 타야 돼. 1대1로 저렇게 일방적으로 지는. 아니 근데 오 에이 도트렘 난 도땜 좋아하네. 아니 빵태훈이 비주력은 저 스택 지금 한 8스택 쌓였다. 아, 빵태훈이 이게 신의 한 수였네. 이게 없어서 내가 머리를 찍어버렸었는데. 아 이제 템! 와 템 너무한 레전드 이드라로 무슨 탑 유저라며요. 그 탑 유저 개소리죠 18. 아 내가 진짜 내가,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내가 1번 게임을 하셨잖아. 왜 1번 게임을 해. 남자가 무슨 1번 게임이야.
아닌데 네. 진짜 못하는 것 같아. 아니야. 아 어제 말파이트도 나 그렇게 못할 줄 몰랐다니까. 내가 원래 이게 룰이 50 변하지 말기로 했었잖아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고민할 건데 나오지. 이게 근데 진짜 있는 게 마우스를 먼저 세팅하고 들어왔어야 돼요. 무슨 아직도 마우스 탓이야. 아니, 그러니까 20부가 마우스 조정만 했다고. 제가 오늘 한 10시쯤에 출근해가지고 네. 2시간 동안 세팅 끝냈어야 돼요. 보통 세팅이 제가 2시간 걸리는데 아 진짜 마우스 깎는 노인이 여기 있었구만. 네. 보세요 이거. 아 막 미니맵. 그리고 저는 제닉스 마우스가 좋단 말이에요. 근데 아 제닉스 마우스가 아니었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오 마우스였구나. 아 이거 제닉스 아 그 과장님이 처음에 저희랑 네네. 처음 같이 하실 땐 과장님이셨거든요. 지금 차장님이 됐더라고요. 나이스 게임 TV로 인해서 진급을 하신 거지. 그렇죠. 괜찮은 홍보 효과가 있다. 네, 괜찮은 홍보 효과가 있다는 거지. 네. 나이스 게임 TV가 나이스 게임 TV랑 손잡아서 네. 앞으로 전진한 남아있어요.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뒤로 명 얼마나 후퇴하고 있는겨. 오늘 살려주려고. 이거 코치 맞으면 죽는다. 누가 됐든 코치 맞으면 죽는다. 거 봐요. 지금 볼리비어랑 핑가 싸운다는 얘기는 볼리비어도 뭘 잘못한 게 많다는 얘기야. 볼리비어가 빙승을 할 만한 잘하던데. 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나 깨야지 뭐. 궁 한번 찍어보는 게 소원이야 그냥. 궁을 지금 탑을 지고 쓴 적이 없네. 어느 정도 피가 빠져서 궁을 찍는데 제 딜에 아무도 피가 안 달아요. 아... 이래서 네. 야만은 우리 가는 것 같아요. 늦지 않았어요. 업체기가 파괴되었어. 뭐가 늦지 않아 게임이 끝나겠구만. 아니 아직 할 만해요. 결론은 내가 짱짱 잘한 거예요. 저 2판 끝나고 네. 잠깐 나가서 이거 앨리스 마스터 체험 안 돼요? 마스터 체험. 저랑 같이 방송하셔야죠. 네. 아. 오공을 한번 옥수수 강냉이 다 털고 싶어요? 네. 아. 오! 슬로우 얼른 묻었어요. 반짝반짝! 전면 없나요? 저 있어요. 전면 있어요. 제 원래 좋지. 고침 안 맞으면 돼. 고침 안 맞으면 돼. 이승이 이렇게 느린 건 니 다리 죽을 것 같은데? 괜찮아. 아 비정이동도에 있고 공수야 공수 뭐야. 아 앨리스 뭐 혹시 태양불 꽃망토 워먹은가요? 와 아니 아까 진짜 탑 유저라면 대답해봐 다리우스 봐 근데 아, 네. 오공 맞춰봐, 처한 새끼가. 근데 저 말이 맞아요. 네. 네, 진짜 좋은 거, 진짜 좋은 거. 네. 아. 근데 그래도 오공은 그게 한타 기여도가 있잖아요. 네. 판테온은 한타 기여도가 없거든.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솔직히 말 안 해도 되는데 말씀하세요. 다리우스가 네. 라인전에서 뭔가 힘을 쓸 수 있는 상대 라이너가 아니었어요. 앨리스는 근데 앨리스 오공은 할만하다. 앨리스여도 아 그러니까 할만하다기보다 그거는 이제 제가 어떤 숙련도로 누르는데 근데 숙련도가 떨어지는 챔프를 하고 있는데 상대 라이너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상성이. 아 숙련도? 네. 와 전문 용어 나왔네요. 그렇죠. 숙련도 속이 한자로 뭐죠? 무슨 숙이죠? 숙할 숙. 네. 연이 연습할 연인가요? 그렇죠. 네. 도가 길 도자. 그렇죠. 어디서 뭐가 날라오는 거 같은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그 끌어당기면 죽지 않을까요? 어차피 죽을 거. 네. 빨리 죽으려고. 원래 이렇게 근데 슬퍼요? 롤마켓이? 근데 아까 한국에서 2킬 사드셨는데 아, 제가 방송 분량은 채웠으니까 네. 하시고. 네. 이거나 한번 할까요 우리? 저 지금 어제 오늘 네. 약간 멘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어제부터 여기까지? 네네. 이거나 한번 하죠 우리? 네. 왜 안 해요? 콜라스는 행복이 있다.
해피머니 함께하는 네. 챔프 알뜰 장만 프로젝트 롤마켓 지금 네. 다리우스가 정말 뜨거운 감자였네요. 근데 지금 절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라이엇에서 연락이 왔어요. 앨리스가요. 앨리스가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할인 기간이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네. 할인 기간이 있는데 할인의 물품을 사지 말아야 되는데 네. 앨리스 폭주하고 있다는. 근데 웃긴 건 일로 가나 절로 가나 산으로만 가면 돼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챔피언 알뜰 장만 프로젝트 롤마켓 네. 지금 바로 앨리스 구매하세요. 네 이렇게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네.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이따 봐요.